Mariner's funeral on Saturday will include the Navy's first ever all-female flyover. It's so unprecedented, the Navy doesn't yet have a proper name for what it still calls the missing man flyover. Okay, 자, 해석을, 해석, 자, 미스터 리 줘보시죠, 옆에. 자, 마지막 꼭지 같은데, 자. 미스터 리가 대미를 장식을. 아, 마리너의 장례식에서는, 아, 이번 토요일에 있는 장례식에서는 그 해군 최초의 해군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만 구성된 그 의례 비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이것은 아예 전무후무한 일이며 아직까지도 해군은 이 남성 비행사가 없는 이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제대로 된 이름조차 정하지 못했습니다. Missing Man Flyover는 어떻게 해요? Missing Man Flyover 어떻게? 문화비행? 문화비행? 문녀비행도 있나 그럼? Missing Man이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의미냐? 멜처 어떻게 세요? 이게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커플 네임을 고치겠다는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정식 이름을? 말하는데, 정식 이름을 정했다? 근데 명칭을 정했잖아. 콜스로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 근데 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일단 플라이오버부터 생각해 봅시다. 플라이오버는 뭐예요? 그 플라이오버는 그 저는 그 플라이 패스트라고도 하고 플라이 그 바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이제 플라이 바이가 정식으로 원래 많이 쓰는데 저공에서 아주 근접해서 이렇게 그 지나가서 밑에서 이렇게 참관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 공중 분열식에 플라이 바이, 플라이 오버, 플라이 패스트. 플라이바이가 원래는 정식이고 그래서 공중분열식인데 기본적으로 저게 그 공중분열식 자 그 사상 최초의 공중분열식 그죠? 사상 초유의 그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전례가 없는 그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싱맨 플라이오버는 그 지금 이 여기에 사진에 이렇게 넣어드린 요거거든요 이 행사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Missing Man Flyover가 그래서 그 Navy FA-18 Missing Man Formation 이렇게 대형을 갖춰가지고 네 대가 이게 떠가지고 한 대가 갑자기 솟구쳐 오르면서 얘는 사라져 편대에서 이게 상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서 뒤에 나오는 이 그 풀이 이렇게 맨 끝에 넣어드린 거 보면 이제 예, 대개는 그 In Memory of Fallen 뭐라고 되어있죠? 그 Fallen Pilot 그 전몰한 그 어떤 조종사 대개 이제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개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Well-known military service member or veteran or well-known political figure 뭐 이렇게까지도 가는. 그래서 지금 그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군 조종사도 아니고 그냥 이 미국의 우주 조종사 닐 암스트롱을 이렇게 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있지 않다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행방불명 전쟁 중에 실종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그리워한다는. 그러니까 저게 해석이 딱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건 그냥 미싱맨이라고 하고 있어요. 해석을 안 해요. 그냥 부연 설명하셔야 돼. 아직 우리 말이 안 정해졌어 지금. 미싱맨이라고 그냥 가요. 미싱맨 공중분열식 그렇게 가셔야 되고 부연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그런 내용들을.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그 육군이 됐건 공군이 됐건 해군이 됐건 해병대가 됐건 저거 정식 명칭이거든요. 저 행사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roper name 뭐죠? 해군만의 이거에 대한 이름이라는 얘기. 고유명사. proper name이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야. 해군만이 쓰는 네? 이거에 대한.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없다. 제가 볼땐그 해석이 맞아요. 그러면 남자의 거는 고유명사가 뭐가 있나? 남자 거는? 미싱맨? 저는 여성인 거는 최초지. 왜? 그게 무슨 얘기지? 그냥 이 행사 자체가 뭐 이때까지 뭐 없었다는 얘기죠. 여성으로서 된 건. 이 행사가 그만큼 이제 독특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볼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별도고, 이런 걸 했는데, 저거를 그냥 이런 행사를 그냥 뭐 해군이 됐건, 공군이 됐건, 뭐 이렇게 다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그 고, 뭐 그런 내용이 이거 말을 부르는 그런 거는 안 정해졌다는 그 얘기 같다, 제가 볼 땐. 제가 볼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 공중 분열식이 지금 여기서 이제 fly over, 뭐 fly by, fly past 세 가지를 다 쓴다고 그랬는데 정식은 이제 fly by가 정식이고 fly over는 이런 뜻도 있죠? fly over가 이런 것도 돼요, 그죠? 뭐죠? 이럴 때는 고가도로. 네? fly over가 이 기사에 이렇게 찍어보면 그 명칭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fly over는 또 그런 뜻도 있다. 그래서 정식은 원래 fly past, 그러니까 fly by가 정식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건 fly over는 중의적이기 때문에 fly past도 쓴다. 세 가지를 다 쓴다.